이제 합화된 임시성화대의 성화를 봉송할 성화 봉송주자 첫 번째 주자이신 이용로님 그리고 공경철님 또 성화를 점화해 주실 문화체육관광부 도종환 장관님을 다시 무대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성화 봉송주자인 이용로님은 장애인 체육학 1호 박사님이십니다. 그리고 함께할 서강대학교 공경철님은 서강대학교에서 맡고 계신 교수님이신데요. 두 분이 함께 성화 봉송하시겠습니다. 이렇게 패럴림픽은 언제나 2인 1조가 돼서 성화를 봉송하게 됩니다. 지금 타오르고 있는 성화 속에는 장애를 극복하는 선수들의 한계 극복의 도전 정신과 인간의 꿈을 향한 감동의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 모두가 하나 되는 여정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네, 첫 번째 성화 봉송주자 두 분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성화봉송주자 이용로님은 이번 성화봉송에 도전하기 위해서 로봇을 착용하시고 지난 3개월 시간 동안 피나는 노력을 해왔습니다. 꿈을 위한 끊임없는 노력을 통해서 성화봉송주자가 된 기적의 순간을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 여정을 함께할 서강대학교 공경철 교수님은 장애인들의 새로운 도전과 열정을 지원하면서 또 스스로의 도전과 열정을 통해 한국의 기술력을 전 세계에 알리는 데 앞장섰습니다. 자 이제 문화체육관광부 도종환 장관님께서 앞서 합화된 성화를 임시성화대에서 성화봉으로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점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 성화봉을 이제 첫 번째 봉송주자 이용로님과 공경철님에게 전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화합의 성화가 첫 번째 성화 봉송주자인 장애인 체육학 1호 박사 이용로님과 서강대학교 공경철 교수님에게 전달이 되었습니다. 네, 첫 번째 성화 봉송 주자가 이제 출발 준비를 마쳤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격려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네, 첫 번째 주자 출발해 주십시오. 자, 이 성화는 이용로님과 공경철님을 시작으로 총 800명의 성화 봉송 주자 손을 거쳐서 2018년 3월 9일에 평창 동계 패럴림픽 개막식 현장까지 옮겨지게 될 예정입니다. Starting with the first torch bearers, Lee Yong-ho and Professor Kong Dong-chul. The flame will be carried by 800 people before it lights at the Pyeongchang Paralympic opening ceremony on 9th March 2018. 자, 첫 번째 성화봉송이 시작됐습니다. 2018 평창 동계 패럴림픽 대회를 향한 멋진 여정입니다. Let everyone shine, 모두를 빛나게 하는 불꽃이라는 이 슬로건은 꺼지지 않는 성화의 불꽃이 언제나 어디서나 함께하는 모두의 꿈과 열정 그리고 미래를 비춰준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관객 여러분 모두 함께 다시 한번 플래시를 켜서 성화의 출발을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ow the Pyeongchang Paralympic flame has begun its journey. The first bullet slogan, Let Everyone Shine, sends a message that the everlasting flame shines upon the dreams, passion, and the future of everyone, whenever and wherever. Join us in celebrating the beginning of the flame's journey with the flash on your mobile phone. 이 성화는 각 지역에서 체화된 3월 2일부터 3월 9일까지 8일 동안 2인 1조로 구성된 800명의 성화봉송 주자들과 80km의 여정을 시작하게 됩니다. 오늘부터 서울, 춘천, 원주, 정선, 강릉을 거쳐서 평창까지 향할 불꽃의 여정을 함께할 800명의 성화봉송 주자들은 꿈을 향해서 새로운 지평을 열어온 사람들이고요. 꿈과 열정을 품고 지평을 열어갈 사람들이 2인 1조로 구성돼서 함께 전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하나로 합화된 성화를 처음으로 봉송하는 이용로님은 장애인 테니스
국가대표로서 아시안게임에 출전하였고 부산 아시안게임에서는 이관하게 기록을 세운 대한민국 대표하는 장애인 선수입니다. 네, 이제 첫 번째 성화봉송 주자 두 분이 거의 봉송을 마쳤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성화봉송 주자 이용로님과 공경철님의 성화봉송이 조심스럽게 옮겨질 예정입니다. 두 번째 성화봉송 주자로 나설 분은요, 홍보대사 배우 이동욱님과 피겨스케이팅의 최다빈 선수입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성화봉송 주자에게 토치키스가 이어지겠습니다. 불꽃을 옮겨주십시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성화봉송